주책은 없지만. 자, 이때 이 친구야. 네이버 카페가 있고 구글 그룹스가 있단 말이야. 네. 내가 왜 구글 그룹스에 관심을 가지고 네이버 카페를 그렇지. 네이버 카페에 올려진 정보들을 구글 그룹스에 한번 백업을 한번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구글 그룹스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뭐가 문제냐. 네이버 카페는 폴더 생성이 가능해요. 네. 폴더 생성이 가능한. 일종의 디렉토리죠. 네. 디렉토리 폴더 생성이 가능하니까 관리가 상당히 좀 효율적이잖아요. 네. 광고 분들. 구글 그룹스에는 이게 없더라고. 여기 없어. 빌게이츠한테 이거 확인 좀 해보라고 그래도 구글 그룹스에는 이렇게 폴더 생성을 못한대. 그래서 그 야후 이메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야후 이메일이 뭐냐 방이 하나였어. 옛날에 야후 이메일이 방이 하나 있다. 지금은 그 야후 이메일이 구글하고 분명하게 네이버처럼 이렇게 폴더 생성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구글 그룹스 있잖아요. 네. 그룹스가 옛날에 그 야후 이메일 한 방에서 다 관리하던 그 문화하고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상당히 일대일 대칭이 안 되거든. A는 A-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B는 좀 B-에 좀 관리했으면 좋겠고, C는 C-에서 좀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관리 기법이 일대일 대칭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구글 그룹스 사용한 거 중단하고 결국은 사내 인프라 네. 구축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긴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유사성 설치법에서 주체가 간다 다르다. 네. 일단 대칭이 되면 이 주체가 간다 다르다. 왼쪽 거는 보면은 모집단이 있고 부분집합이 가능한 거고 오른쪽은 그냥 모집단 하나 집합으로 구글은 그냥 모집단 하나 네이버는 모집단 안에 집합을 모집단 안에 부분집합을 다 가로채게끔 해놨죠. 네. 자 그러면은 강의 됐죠? 네.